우리 민족의 흥과 한을 담고 있는 전통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한류를 이끄는 한국의 전통문화, 춤편 시작합니다. 선생님,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? 이거 우표처럼 생겼는데, 아니 근데 디자인은 승무춤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저 춤은요, 승무춤인데요. 멕시코에서 발행하는 복권입니다. 2022년 5월 멕시코의 국영 복권 특별 에디션으로 승무, 구체춤, 장고춤 등 한국의 전통춤 이미지가 담긴 복권을 발행했어요. 이걸 보면 우리나라 문화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? 아니 사실 우리 K-POP이나 K-드라마의 인기는 워낙에 유명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춤이 멕시코에까지 소개되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.